오늘 메이크업 일단 해보세요. 완전 심쿵. 안녕하세요, 하쿤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학생 메이크업과 요청 메이크업을 업로드하면서 여러분에게 더욱 다양하고 또 좋은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영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봐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시죠? 그런 우리 하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은 이렇게 콕콕콕콕 주제에 맞게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할 건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요즘 현실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걸그룹과 배우분들도 많이 하는 패션이 바로 스쿨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블랙핑크가 입었던 스쿨룩은 정말 저를 심쿵하게 하기도 했지만 제 주변에 되게 많은 지인분들도 심쿵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심쿵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오늘은 따라하기만 해도 매력을 팡팡 발산할 수 있는 어여쁜 스쿨룩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많은 하린이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더 예뻐지는 메이크업입니다. 사실 제 채널에 요 영상만큼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영상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많은 하린이들이 각자의 정말 예쁜 매력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못 찾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간만큼은 우리 많은 하린이들이 본인의 매력을 찾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교복 자체가 브라운인데다가 레드 브라운과 빈티지 오렌지 톤을 사용해서 우리 웜톤 친구들이 하면 정말 깜짝 놀라게 예쁠 거예요. 네, 여기서 저의 신의 한 수는 렌즈를 그레이를 껴준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 메이크업을 할 땐 저의 신의 한 수를 잊지 말도록 하세요. 두 번째 메이크업은 짠! 처음이라 메이크업이 너무 어려운 우리 하린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메이크업이 어려우면 어떤가요? 뭐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오면 어떤가요? 괜찮아요. 헤어와 의상으로 커버하면 되죠. 그쵸? 스쿨룩의 매력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입어서 똑같은 교복 같지만 아닙니다. 보세요. 양털 조끼만 이렇게 걸쳐줘도 정말 다른 교복 같지 않나요? 너무 상큼 발랄져져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못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메이크업 안에선 저의 최애 스킬이 공개됩니다. 바로 파우더와 블러셔 사용법인데요. 이 방법 또한 놓치지 마시고 키포인트로 꼭 보시길 바래요. 알았죠? 난 귀여운 건 좀 하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 메이크업은 어떨까요? 단순히 막 무섭고 센 그런 언니가 아니라 뭔가 멋있다, 와 언니 멋져 이런 말이 막 저절로 슬슬슬슬 나오게 되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아니 나랑 똑같은 교복 입었는데 왜 이렇게 멋져? 이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린이들 중에서 이렇게 좀 나 너무 귀엽거나 뭐 이런 거 좀 그래 하는 친구들은 이 메이크업을 꼭 해보길 바래요. 특히나 이 메이크업은 저희가 올 로드샵으로 구성을 해서 찍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하린이들 구매하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쉽고 예쁘고 멋있고 다 하기 때문에 정말 딱인 메이크업일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무쌍 하린이들은 또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콩신 무쌍 메이크업입니다. 정말 모든 무쌍 하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메이크업입니다. 이 메이크업이라 하면 진짜 몰라서 못 본 하린이들은 있어도 한 번만 본 하린이는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지금까지도 저에게 DM으로 인증이 날라오고 있는 정말 예쁜 무쌍 메이크업이에요. 특히나 요 메이크업 안에는 제가 토너 크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뜰살뜰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저의 노하우를 쏙쏙 뽑아서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다면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전으로 돌아갈 순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바로 시험. 이 시험 때가 다가오면 이 메이크업을 하십시오. 와, 이 학원 메이크업을 하면 뭔가 내가 벌써 1등이 된 듯하고 머리가 이렇게 밝아지면서 기억력이 이렇게 창창창창 올라가는 그런 묘한 느낌적인 느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이렇게 똥으로 딱 올려줬는데 그 똥머리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가장 큰 똥머리의 장점이 있잖아요. 머리 안 감아도 몰라요. 자, 오늘 제가 선정한 메이크업들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많은 하린이 친구들이 댓글로 고민과 보고 싶은 메이크업들을 적어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주제를 모아서 보여드리는 영상 말고도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기 잊지 말기예요. 알았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요 영상 보시고 꼭 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죠? 꼭 해봐. 꼭.